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수영입니다. 아세아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품격이 다른 트랙터 MF4700 글로벌 시리즈 4709 모델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. 자, 탑승했는데요. 일단요, 괜히 고급 수입차라고 느껴진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. 이 시트가 정말 편안합니다.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. 또 넓은 창 덕분에 후방 작업기나 작업 상태 확인이 쉬울 것 같아요. 이 수납 공간도 많고요. 이 송풍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나 배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이 차 안이 얼마나 덥던가요. 운전자를 고려한 이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. 이 앞 유리에 김서림 제거 기능까지 내부 옵션만으로도 운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트랙터네요. 메시 퍼거슨의 트랙터가 왜 좋은 차인지, 왜 명품인지 힘에선 충분히 알았으니 이번에 시동을 한번 걸어서 문을 닫아볼게요. 오! 좀 전과 달리 소음이 확 차단되는 게 느껴지네요. 오! 이 시동을 켜니까 계기판에 딱 불이 들어오는데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랄까요?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작업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. 캐빈 내부에도 MF4709의 훌륭한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. 먼저 파워셔틀 레버. 이 파워셔틀 레버는 요즘 타사 트랙터에도 기본으로 장착되죠. 그런데 기술력은 다릅니다. 이 메시 퍼거슨이요. 파워셔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오랜 시간 동안 성능 개선을 해왔기 때문이죠. 우선 이렇게 레버를 들면 클러치가 전자식으로 바로 끊기고요. 변속 후 출발 시에도 너무 부드럽게 나갑니다. 또한 파워셔틀 옆에 다이얼로 전 후진 출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. 전자식이라 안전성 또한 어떤 트랙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. 핸들도 운전자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D클러치 기능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. 클러치 페달 없이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죠. 여러분, 이 동력 인출 장치 PTO도요.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. 게다가 오토 PTO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후방 링크 높이를 설정하고 이 설정한 후방 링크 높이에서는 PTO 동력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안전성을 한 번 더 높였습니다. 또 한 가지, X 차축도 남다릅니다. 다나 X를 사용한다는 건데요. 지프나 포드 등 해외 유명한 오프로드 차량들이 이 다나 X를 사용하죠. 봄이나 여름, 비가 많이 내려서 습전에 빠져 고생했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. 다나 X과 차동 잠금 장치 기능은 전륜과 후륜을 모두 구동시키기 때문에 메시 퍼거슨 트랙터와 함께라면 더 이상 습전도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. 쟁기며 로터리며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힘든 것도 작업에서 큰 어려움이었는데요. MF4709로는 그런 어려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. 이 EAC라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후방 링크의 위치나 작동 속도를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드래프트 기능으로 쟁기 작업 시 땅의 굴곡에 따라 설정된 작업 깊이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ATC 버튼으로 고속주행 시 작업기와 링키지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. 기계 보호와 운전자의 안전도 생각했다는 거죠. 메시 퍼거슨 트랙터 글로벌 시리즈 MF4709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?